DI630 모델이고요. 예, 이건 자체 저희들이 벙커랑 이 모든 부분을 직접 제작한 모델입니다. 아, 예. 630이니까 이제 길이가 630. 예, 맞습니다. 축 연장 모델이라는 예, 얘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보통 요즘 워낙 1톤 트럭 베이스 캠핑카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는 뭐 디자인, 내부 평면 계획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예. 정말 중요한 게 예. 하부 예. 구조, 예. 보강 예. 그리고 전기 예.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부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마 적용을 했을 것 같아요. 적재함을 역으로 짰어요. 보통 이렇게 이제 차체 프레임이 있으면 네. 보통 서브 프레임 판으로 네. 해서 딱 얹히는데 네. 그게 아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완전히 프레임 자체를 하부로 네, 별도로 이렇게 네. 만들어서 통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네. 그렇게 파이프 구조로 해가지고 짜가지고 딱 얹혔다는 얘기네요. 네, 파이프로 해가지고 아 이게 정말 안전하게 밑에 전체 이렇게 그냥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구나. 네, 네.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하고 싶습니다. 태양광은 벙커에다 붙이자 저희들. 네, 그래서 네. 앞에 벙커 부분을 좀 평면으로 만들어서 태양광을 붙여서 전기를 좀 해결하자. 기계실이에요. 여기 자체에 공간률을 넓히기 위해서 하부 부분을 전부 쓰기 위해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게 전혀 문제 안 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계에서 열이 나는 부분들도 이 공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계가 더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짐을 실었을 때도 더 안정적이고. 630 모델의 5인승 구조 자체가 네. 하중 부분 때문에 이게 배터리 부분이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네. 무게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이제 최대한 뒤쪽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네. 그 보강 자작나무로 보강을 해가지고 네. 그냥 작업을 했고. 이게 지금 직사각형 형태로서 지금 배터리가 두 개가 좌우로 지금 장착이 돼 있어요. 네네. 이게 보통 이게 한 540A? 예, 540A. 예. 야, 그럼 1080A 네. 되는 거죠? 예. 저희 고객들이 대부분 평균 연령 65세예요. 두 달, 세 달 이렇게 나와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그 위쪽에도 이제 인버터. 예. 얘는 5kW짜리가 장착된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고용량 배터리가 네.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그 밑 옆으로는 60A 주행 충전기, 네. 그다음에 그냥 220, 100A 충전기, 그다음에 저게 700W 태양광 충전기. 그 최상의 제품, 이게 최고의 부분을 쓰려고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수납 공간은 조금 네. 피해를 봤네요. 네네. 많은 네. 부분을. 네. 네. 경쟁 모델 대비. 네네. 네. 장단점이 있으니까 네네. 그건.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두 번째가 하부 보강이잖아요. 네네. 하부 보강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하부 보강은 요즘에 네. 또 이렇게 휠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허브 스페이스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가격은 조금 더 센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우선 이걸 해봤어요. 이걸로. 8톤, 11톤 트럭들 네. 보면 네. 마이너스 옵셋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네. 네. 중심을 잡고 네. 수직 하중을 네. 잘 버티게끔 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인데요. 네. 이게. 네. 이런 휠을 적용하셨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스프링이랄지, 소급쇼 이런 것도 있나요? 네, 하셨나요? 코일, 예, 코일 스프링도 지금 그, 달려있고, 그 다음에 네. 판 스프링하고, 네. 지금 쇼급쇼랑 전부 보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저 앞에랑 전부 다. 뒤쪽으로는 이제 네. 아우트리거도 두 개가, 이건 네, 기본으로 네. 장착되는 건가요? 네, 원래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비 오는 날 들어오면 편백 가구가 네. 좋은 게 확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피톤치드. 예, 결로가 없고요. 여름에 아무리 비가 와도 옆에 습기가 없어요. 독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편백은 품질이 우수한 그런 편백을 썼어요. 그리고 이게 위쪽에다가 이 무광 페인팅? 페인팅이 아니고 수성칠을 한 건데요. 아, 수성칠. 예, 근데 네. 이게 대리에서 수입한 건데요. 무독성이고 냄새가 없기 때문에 냄새나 뭐 이렇게 뭐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지금. 없어요. 냄새. 바로 칠해서도 느낌도 없고 네, 네. 만져봐도 없고 근데 네. 단지 코팅이 된다는 거. 뭐, 전문가들은 아실 거예요. 디자인적으로나 봤을 때는 네. 예쁘고 좋아요. 네네. 면들이 가벽처럼 네. 좀 있어서. 답답한 느낌 들죠. 답답하고 이 안에 네. 출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네. 자, 제가 이쪽에 지금 누워있어요, 네. 대표님. 네. 네. 어차피 지금 이 침낭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충분히 누울 수 있네, 안쪽도. 네네. 대표님. 네. 이쪽 머리 공간이 충분히 굉장히 남아요. 네. 한 20, 200 정도 남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한 195 정도 나온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예, 정확하시네요. 예. 지금 제가 누웠는데 안쪽 공간 남아 있거든요. 사실 두 사람 취침할 수가 있겠네요. 네, 남자 예. 저기 예. 남성 두 명인데 네네. 천정부에 이렇게 예. 선반장이 있네요. 네네. 아 그러니까 여기 누워서 여기다가 예. 뭐 예. 핸드폰이랄지 네네. 뭐 이런 거 수납할 수 있게끔 네네. 되어 있고 예. 이쪽으로는 아 이거 온수 매트 되나 보다. 예, 온수 매트 그냥 조종하는 것도 옆에 달려 있어요. 예. 조정 패널도 이쪽에 있어요? 예. 아, 여기 있네, 스위치가. 예, 예. 다이얼식으로. 예. 소파 자체가, 매트리스가 예. 한 5cm 정도 돼 보이는데. 아니, 5cm가 아니고 7cm. 8cm입니다, 생각하고. 8cm? 예. 예. 이게 푹신하진 않아요. 예. 예, 근데. 매트니까. 약간, 매트니까. 약간 예. 단단한 게 좋습니다, 건강학적으로. 예. 예. 푹신한 것보다는. 편안하게는 4명 정도가 좋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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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판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넓은 예. 예. 그런 상판 너비인데. 네네. 네. 제가 아까 대표님 들어올 때 여기 네. 불편해 보이더라고, 되게. 네네. 네. 대표님이 저한테 뭐라고 네. 하셨죠? 움직인다고. 움직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입출입할 때도 네. 큰 뭐 부담감 없이 할 수 있다 네. 이제 네. 보여주셨고. 네. 이제 이게 평상이 되는 거죠. 네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에 캠핑카를 쓸 때는 두 명 네, 이 네. 정도에 누우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그냥 물매트 쓸 수 있도록. 밑에 온수매트. 온수매트. 네. 쓸 수 있도록. 다 제공되네, 진짜. 예, 예. 아, 역시 침 공간은 전부 온수매트를 사용할 수가 네, 있는 네. 구성을 네, 세팅을 맞습니다. 하셨네요. 네. 그 겨울과 여름이 있는데 앞부분에 중문을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게 맞아요. 춥고 덥고 맞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탈부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대원에 있거든요. 네. 이거는 고객의 그 취향에 맞춰서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있는 게 100%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겨울에 춥습니다, 진짜. 네, 네. 네. 정말 여름이 덥고 겨울에 네. 춥고. 일반적인 스피커는 좌우로 네. 다는 거는 대부분 많이 봤는데 네. 여기 보니까 우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뭔가 저희만의 색깔을 내고 싶었어요. 저희는 이제 영상 음향을 하는 그 음향 기기를 방송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여기에 조금만 어? 그 색깔을 보이고 싶다. 그래서 우퍼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래. 스피커는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침실 쪽에? 네, 침실 쪽에 해가지고 네. 여기 노래방도 꽂아보면 정말 이 소리가 안 찌그러지는 거예요. 아, 되게 좋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다른 회사들 보면은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도 올리고 막 뭐 조종하고 이런 것도 좀 불편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옆으로 밀어서 여기서 이제 그냥 씻고 그다음에 요리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 이동식 네, 번호로 이동식 번호로. 야, 그럼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네요. 이쪽 싱크볼도 그래서 네. 굉장히 큰 사이즈를 네. 이렇게 메리파이브로 설치가 가능했네, 이게. 네. 이 싱크 수납 공간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픈 스페이스로 네. 딱 네. 굉장히 크게 네.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쪽은 이제 또 꼽아 놓을 수 있는 네. 네, 선반장이 네. 있고 이쪽 측면 쪽으로는 보시면 신발장이 있어서 밑에 신발 둘 수 있고 신발장에 또 신발 둘 수 있게끔 네, 그죠? 신발 정도 확장이 돼가지고 안쪽으로 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쪽으로 쑥, 네, 쑥 들어갈 수 있게 전부 다. 전자레인지하고 데포드사의 냉장고가 있네요. 네, 예. 냉장고가 150m 정도 되나요? 180m. 180? 네. 아, 180이면 장박도 충분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3A이고요. 네, 3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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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람이 이렇게 그 캠핑카를 써보면서 좀 화장실 이런 부분들 네. 좀 적은 걸 좀 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보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캠핑카에 좀 화장실 좀 크게 뺐고요. 잘하셨네요. 예, 예. 그래서 고정용 변기 들어가고 네, 네. 그죠. 예, 예. 이쪽에는 이제 코너 세면대, 네, 네. 예. 수전, 그다음에 예. 샤워기 같이 제공되어 있고 네. 이쪽으로도 예, 수건걸이. 네. 아 이거 예. 독특한 아이템이네. 그러니까 이게 수건을 한 장만 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가 사실은 또 빨래도 하고 맞아요. 양말도 걸어야 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여기 적용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납장, 네. 그다음에 위에는 여기는 이제 이런 그 일반 샴푸나 뭐 이런 부분을 네. 넣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아, 좋네요. 그 전용 등 있고 위에도 네. 마찬가지 출입문하고 같은 장식. 네, 한 땀 네, 네 받았습니다. 맥스팬 대신에 우리 전용 창을 넣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환기할 네. 수 있게끔 하고 네. 네. 저는. 여기다가 거울 좀 하나 만들어서 붙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요? 예. 이게 위에만 해도 예. 여기 두면은 여기서 화장대로 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 예. 예. 남자도 그냥 뭐 로션 바르고 나갈 수도 있고. 아, 굿 아이디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거울 말고 요즘 예. 보면 이렇게 투명 예. 그 아크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싹 붙여놓으면 파손 깨질 위험도 없고, 예, 예, 예. 예. 좋죠. 안에서 샤워하더라도 전혀 예. 문제 없고. 네. 손님들이 놀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돼야 하는 게 틀려요. 침실로만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누가 그 위로 안 가려고 그래요. 조리대나 이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 굉장히 불편해요. 맞아. 답답해요. 네, 개방감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여기 침대를 테이블하고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고 자, 여기에서 밑에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이 되고요. 네. 이 길이는 나오니까, 네. 너비만 생각하면 되는데, 네. 네. 공간은 이제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네. 이게 좋은 게, 네. 이게 낮으니까, 네. 움직이기가 좋아요. 저 집 방바닥처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그 고객들은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야, 짐을 많이 실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려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편안한 감보다는 약간 그 공중에 떠있는 느낌?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온수매트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침실 내부하고 화장실 외벽 네. 쪽에도 이렇게 옷걸이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파면 돼요. 이렇게 되면 둘이 앉는 거, 이렇게 앉으면 셋이 앉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필요 안 할 때 이게 이렇게 빼고 네. 이렇게 딱 네. 집어넣고 네. 딱 들어가면 간단하게 고정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빼서 여기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름대로 수납 공간이 다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외부 수납함이 네. 작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그걸 확보해 주셨네. 네, 네. 이 안에 보시면 물구멍이 아, 저쪽에 있네. 예, 네. 여기 각 모서리에 예, 모서리마다 그래서 물이 위에서 고이지 않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직관적으로 우선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 한글로 편하게 만들어져 있고 고장이 났더라도 쉽게 고칠 수 있게 네.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분별로 컨트롤할 네. 수 있는 버튼들 이렇게 네. 스위치 버튼 다 돼 있잖아요. 네네. TV, 물펌프, 환풍기 뭐 쭉 돼 네. 있고 네. 전기 히터까지 예. 그죠. 네. 연료 히터도 원래 이 에버스페커 네. 작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막 자잘하게 써 있잖아요. 네네. 안 보이잖아요. 예. 이거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한전은 우리 AC, 그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이건 인버터 했을 네. 때 사용할 네. 수 있게끔 돼, 네. 돼 있어서. 진짜 뭐, 이 한눈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이 어린 친구들. 네. 그리고 이제 노년의 우리 어르신들. 네. 그냥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공부 안 해도 되겠죠. 네. 네. 적성계 배터리 또 다 돼 네. 있고요. 네. 주가 D5거든요. 네. D5로 해서 바닥 난방, 그다음에 온풍 난방, 그다음에 따뜻한 물 쓰는 온수 난방, 그다음에 그 매트 난방 네. 이 부분이 전부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데 얘가 열량이 좀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강원도 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D2가 보조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네. 그 장착이 돼 있습니다. D2는 보통 이제 온풍, 예, 온풍 예, 쪽으로 온풍으로 예, 더 이제 많이 예.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에어컨은 네. 이 테레오 거 쓰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성수통은 200리터, 그러니까 거의 한 드럼에 가까운 게 돼 있고요. 네. 오수통은 공간이 좀 좁아서 네. 80리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2차만 지금 8천만 원, 지금 풀옵션 다 장착돼 있거든요. 주행 카메라 장착 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도 화물용 내비게이션, 하부 보강 다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더디 나가서 뭐 굳이 뭐 다른 걸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019년형으로 이게 지금 이동 업무용 차량으로 네, 인증이 돼 있다면서요? 네네. 그럼 개소세 뭐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되겠네요, 이건. 개소세도 문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있으신 분은 부가세 환급도 되니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의 비싼 차는 아닌 거죠, 그 네. 자체가. 풀옵션 이것도.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독특한 평면 구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앞뒤로 위치한 U자형 소파 구조. 오랜 기간 동안 캠핑을 해온 네. 그런 결과물이
고스란히 반영된 그런 네. 모델인 것 같아요. 네. 네. 기회가 되면 네. 다시 뵙고 또 다른 모델로 리뷰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